자, 그래서 오늘 워크북의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순서는 뭐부터 할것 같아요? 자, 화법 파트부터 먼저 할 거예요. 정리 82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8쪽에 82, 83, 84, 85한 다음에 진도 나갈 거예요. 자, 먼저 화법 파트 먼저. 평소문의 간접화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평소문의 간접화법은 전달조사 say는 say that으로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고 있죠. say to는 say to 다음에 누구에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뭐로 바꿔 쓴다? tell로 바꿔 쓴다. tell AB 한다. 막 이렇게 막써 있으니까 무슨 수학 공식 같네요. 오케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나은데. 그 다음에 쉼표와 쌍따옴표는 겉만 드는 데,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드는 데수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대절의 시제는 전달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되게 정리하고, 인칭이나 지시대명사도 거기에 맞게 바꾼다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는 외워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저것으로, 이것들은 저것들로, 여기에는 거기, 오늘은 그날, 그 다음에 내일은 그 다음 날이니까 또는 The following following day, day, the next day나 또는 the following day 등으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전에 ago는 계속 그림으로 얘기하는데 ago는 기준 시점인 현재로부터 과거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참 이렇게 그려도 안 되죠. 어거는 쿡 찍어야죠. 이렇게 과거래.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점이 현재입니다. 어거라는 녀석은. 기준점이 현재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얘기하는 게 어거고요. before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입니다. before는 이렇게 before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before라도 되고 이렇게 before라도 됩니다. before는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냐면 현재에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거든 before든 뭐 해석해 보면 전에라고 하기 때문에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시간이 좀 흐르는 것도 조금 좀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는 언어고요. 어거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전하고 쿡이라고 했습니다. 비포는 현재에 매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는 비포로. 그다음에 지금이란 뜻의 now는 그때란 뜻의 then으로 바꿀 거고요. 뭐또 스펠링 뭐 then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tonight은 오늘 밤에라는 뜻이니까 그날 밤에란 뜻의 that night. 어제라는 yesterday는 그 전날이란 뜻의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previous day. previous의 반대말이 뭐다? following next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의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음악 플레이하는 앱 같은 거에서 뭐 한글화 안돼 있고 영어로 돼 있는 경우에는 뭐 previous 버튼이 아이콘으로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previous 버튼이죠. 뭐 요런 버튼도 있고 이거는 next라는 버튼이죠. next.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빨간색 동그라미는 record죠. record. 그 다음에 빨간색 사각형은 stop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play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긴 막대기 두 개는 뭐예요? 포즈죠. 일시정지. 그래서 이전이 previous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she said I'm tired. 그녀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는데 그 당시에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지금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she said that she tired. 됐습니까? 말했던 당시와 또 동시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be 동사의 am이 said를 과거 said를 만났더니 뭐가 튀어나온다? was가 튀어나온다. 이걸 거꾸로도 할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너무 좀 예문이 좀 적은데요. 어쨌든 뭐 그녀가 난 피곤해라고 말했던 건 그녀는 그녀가 피곤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나 whether를 쓴다. 조심해야 될게 if가 만약이 아니란 얘기죠. if는 만약이란 뜻으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지만 그게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무슨 절이라고 했냐면 명사절을 이끈다 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꼭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그런 뭐꼭 해석에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뭐인지 물어봤다 이런 것도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문은 he said, do you know Mr. Brown? 그래서 너는 브라운 씨를 알고 있니? 그가 너는 아니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이거 간접합보로 바꾸면 누가 아니야? 누가 아니? 내가 아는지를 물어봤는 거야. 내가 아는지. 그래서 you가 좀 이따 뭐로 바뀝니까? I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do you know Mr. Brown은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서 뭐가 없다? 그렇죠. 의문사가 없어서 if나 whether 됐습니까? 그다음에 do you know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ask라는 무슨 시제 만나니까 과거 시제를 만나니까 여기에 if I knew Mr. Brown 이렇게 과거 시제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말했던 거 과거인데 그 당시 과거에 현재 알고 있니라고 물었으니까 과거에 알고 있는지를 과거에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시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의 간접화법은 의문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를 정리했었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게겁 만드는 대시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라는 것에 if나 whether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의문사들이 무슨 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명사절 왜 이렇게 명사절 만드는 건뭐 관계사절, 형용사절을 만드는 거는 뭐 많은데 왜 명사절을 만드는 거왜 이렇게 없지? 했더니 의문사들 전부 다 명사들이었습니다. 앞만 길어봤자 if이 되는 걸 의문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o her, 그녀에게 말했다. What are you reading?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니? 그가 그녀한테 너는 뭐 읽고 있는 중이니? 했으니까 일단 you는 뭐로 바뀔 예정이고 she로 바뀔 예정이고 그 다음에 said to는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ask A, B를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B 자리에 B라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죠. 이런 걸 보고 간접의문문의 어순. 그래서 여기에 are you reading이 are you가 ask라는 과거 만났으니까 무슨 시제로 튀어나오면 되니까 she was reading 과거로 튀어나오면 되겠죠. What she was reading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물어봤다. 됐습니까? 이와 같이 간접의문문은 전부 다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명령문의 간접화법 하면 생각나는 게뭐 그는 말했다, 뭐뭐 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뭐뭐 하라라고 충고했다,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문법이 무슨 문법 하는 것처럼 바뀌었냐면 오형식 중에서도 5-C로 갈까요? C에 1번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O-A, B, C가 있었고 O-A는 콜 A, B. A를 B로 부른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make A 어떤 해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C가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 대표는 뭐였다? want A, to do였죠. 그니까 그래서 이 형태 뭐 여기 이 자리에 want 대신에 뭐 명령하다 order 요청하다 ask A to do 아이고 ask 이상하게 쓰고 있네 충고하다 advise A to do 뭐 tell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하라 tell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과 오형식을 모두 할수 있었죠. 뭐 이런 전달 동사들 쭉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어차피 명령했으니까 시켰다라는 뜻의 make나 have나 let 같은 경우면 그때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란 얘기는 분위기에 맞게. 됐습니까?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의사가 나한테 뭐 했다? 충고했다.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용문의 동사,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무슨 문을, 명령문을 to부 정사 형태로 바꾸면 되는데, 얘들이 tell A to do, ask A to do, order A to do, advise A to do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쌍따옴표 안에 don't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됐습니까? Don't eat this. 그러면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좀 더 강력하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no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Never to do.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do you homework? 숙제해라. 그래서 he told me, ordered me, advised me, asked me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85. 간접합법과 간접의문.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다? Like 표현이다. 좀 더 공식적이고 공손하고 이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했는데 와가지고 뭐 바이든이 한 말을 쌍따옴표 그대로 해가지고 바이든이 아 오늘 정말 기분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문서에 나오진 않겠죠. 됐습니까? 아 한국과 우리나라의 뭐 우호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바이든이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간접합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간접의문도 마찬가지. 야 네 이름 뭐야? 하는 것보다는 나는 궁금해 네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폴라이트하고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공손한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공손한.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의문문의 어수는 뭐하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된다. 앞만 길어봤자 it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물음표를 붙일 건지 말 것인지는 무슨 절한테 맡긴다? 주절한테. 주절에게 맡긴다. 얘는 종속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똑같은 문법이 나옵니다.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인지 아닌지를 또 붙이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Is that girl your sister? 한번 길어봤자 she. Is she your sister? 됐습니까? 그러면 is she가 if she is로 바뀌겠죠. 그래서 Can you tell me?의 물음표를 여기에 물음표는 사라질 예정이고요. 이 물음표가 일로 온 거고요. Can you tell me? 한 다음에 물음표 갖고 if that Girl is your sister. 그래서 저 여자아이가 그녀가 너의 sister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뭐 똑같습니다. I wonder, 난 궁금하다. When will you come home? 네가 언제 집에 올지. 됐습니까? 그러면 I wonder when you will come home.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 when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셋 중에 당연히 언제란 뜻이니까 무슨 사고? 의문사. 의문사고. 근데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배운 관계부사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이 뜻일 때는 내가 자꾸 뭐라 그래? 자꾸 will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when 뒤에 will 못 온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가끔 어떤 애들이 아 선생님 when 뒤에 왜 will이 있습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지. 야 이 바보야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wonder지 when do you wonder냐? 그렇죠?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네. 네가 언제 집에 올 것인지라는 것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에 대한 문법을 왜 찾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정리하는 거. 포커스 82, 페이지 넘버 51, 52에 있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한다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 브르르 다 보여줘놓고.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부터 해볼까요?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그래서 누가다? He가 said다. 네, 무슨 말 했어요? 그가 그때 한가했다고, 바쁘지 않았다고. 그는 그가 그때 바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해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 밑에다가, 아이고 좀 확대해야 되겠네?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나는 한가해. 그렇죠. 난 지금 한가해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방금 좀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고 왔다 갔다 오늘 또 바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나와라. 탑 모스트. 자, 그럼 이 문장 He said that he was free then 하고 같은 말은 he 뭐야 욕하는 것 같았네. 그렇죠. He said I am free now. 그렇죠. I am free now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 답부터 쭉 완성시키면 Bill told me that he had found a work the previous day. 오케이, 그렇죠. 되도록이면 다른 친구들하고 맞춰보세요. Bill told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말했다. 무엇을 말했대요? 그가 그 일을 그렇죠. 그 전날 끝냈다고. 됐습니까? The previous day. 그 전날이죠? 네. 그렇죠. The previous d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The day before. 그렇죠. The day before 하고 같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빌이 나한테 그가 그 일을 이전에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 말하던 시점이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뜻이죠. 그럼 이 밑에다가 써봅시다. 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어제 그 일을 그렇죠. 했어. 끝냈어. 이렇게 말했겠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영어로 쭉 써보면 되겠네요. 누가다? Bill said to me. 오케이. Bill, 그렇죠. Bill said to me로 바뀌죠. 진표상 따옴표. I 난리 났네요. I worked. I worked. I 자, 자 얘가 얘를 만나가지고 이제 더 과거로 가면 되죠. 헤드가 세드를 만나서 더 과거로 가면 되죠. 뭔 재주로 더 과거로 갈래? 이게 최대 과거인데 영어에서. 그러면 얘가 얘 만나면 뭐가 되면 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I did what? The work. The work. When? Yesterday. Yesterday. I did the work yesterday. 감 잡히십니까? 네. 오케이. 나 어제 그 일 했어더라며. 됐습니까?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시점이 얘와 똑같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ill told me that he had done the work the previous day. Bill said to me, I did the work yesterday. 네, 어제 그 일 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감들 잡으셨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3번 문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He, she? She said that she had worked very hard the day, the day before.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Previous day. 의도가 있죠. 더 previous day라고 왔고요.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일했었다. 어찌 열심히 언제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녀 그 전날 매우 열심히 일했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그녀가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어제 어떻게 매우 열심히 일했다. 무슨 시제? 과거에 일했다. 그렇죠. 과거에 일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다? She가 said다.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니까 to를 붙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누가? I가 뭐 했다? Worked 했다. Worked 했다. 아니고요. How? Very hard on you. 언제? Yesterday. 그러니까 I worked very hard yesterday. 됐습니까? 뭐 이거 다 뺏겨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됐습니까? 정리해서 간접합법과 직접합법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얘기할 필요, 시간이 필요한가요? 다음 거 해도 될까요? 네. 오케이, 여기 4번. You said that you 어쩌고저쩌고. 일단 답부터 먼저 볼까요? You said that you had made pizza. 그렇죠. 네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네가 무슨 시제 피자 만들었다고? 대과거 시제에 피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해석은 너는 네가 피자를 만들었었었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쌍따옴표로 소환하겠습니다. 너는 말했다. 쌍따옴표? 나는 피자를 만들었다. 피자를 만들었어. 무슨 시제 만들었어?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ou said 쉼표 쌍따옴표 I made pizza. 아, 더 피자인가요? 아, 그냥 피자죠? I made pizza. 내가 피자 만들었어.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요. 여기 우리가 시제일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절에 있는 시제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무슨 시제예요? 과거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보다 더 현재로 오는 게 하나도 없죠. 최소 과거거나 또는 뭐예요? 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죠. 그렇죠. 대과거라고 할까요? 예, 대과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합법될 때 현재 시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전부 무슨 시제가 되고 있습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전부 과거 시제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발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스티브 told them이 있고 쪼물딱쪼물딱 하면 해석부터 하면 무슨 말이야?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그의 친구라. 친구였다고. 그렇죠. 친구.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만들면 일단 이거 스티브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티브 told them that I was his friend. 그러면 스티브가 그들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나는 내가 너희 내가 그의 자 상황해봐. 스티브가 뭐 누구한테 말해? 그렇죠. 내가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데 스티브가 쟤들한테 직접 말한 걸로 이제 상상해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스티브가 그들에게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말했대. 그럼 이걸 쌍따옴표로 상상해보라 니까 스티브가 뭐랄까 얘들한테.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내 친구야 했을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그들이 말했잖아. 소개하는 거잖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 나를 다른 애들한테 소개하고 있어. 스티브가 그들에게 내가 그의 친구였다고 말했으면 얘는 내 친구였잖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영어로. Steven said to them. 그렇죠. Said to them. 쉼표 쌍따옴표. He. 그렇죠. He is my friend. 됐습니까? 또는 she is my friend라고 한 거죠. 이해됩니까? 네. He 또는 여기에 she가 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내 친구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 화법은
상황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됐습니까? he나 she가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쭉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누가 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그가 살 예정이었다고. 뭐를? 새로운 폰을. 그렇죠. 됐습니까? 그가 새로운 폰을 살 거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부터 일단 답부터 하면 누가 다 he가 said 했다. 완벽한 문장을 곧 만드는 that. 뭐 여기는 생략 안 하고 있죠.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그렇죠. he is going to buy a new phon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그는 말했다. 여기까지 그려고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얘가 언제 뭐가 됐어? 과거의 미래가 됐죠? 네. 그쵸? 그럼 여긴 뭐가 될 예정인지 알겠죠? 네. 현재의 미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쭉 가보면 he가 뭐 했다? said 했죠? 쉼표 쌍따옴표 I am going to buy a new phon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He said I'm going to buy a new phone. 나 새 폰 살 거야. 됐습니까? He said I'm going to buy a new phone. He said that he was going to buy a new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미래가 과거를 만났더니 이와 같이 과거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얘를 가지고 좀을 딱 꺼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누가 뭐 했다? 제인이 그에게 말했네요. 그렇죠? 엄마야? 어디 갔어? 우리 제인. 제인은 들라.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재미없다. 그래도 이거 힘도 없고. 오케이. 제인이 말했죠. 그녀가 그의 뭐야? 시스터를 그 전날 만났다고 했습니까? 뭐 여동생인지 뭐 언니인지 누나인지 몰라서 시스터라고 그냥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답부터 완성시키면 누가 다? 제인이 told했다. told했다 힘에게 that she had met whom? His sister when? The day before. 이렇게 완성되겠죠. Jane told him that she had met his sister the day befo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인이 그에게 말했다. 누가? 네. 그렇죠. 내가. 그렇죠. 너의 시스터를. 그 전날 어제. 어제 만났었어.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얘가 왜 얘가 되는지, 얘가 왜 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왜 얘가 되는지.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화법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버전으로 바꾸면, Jane said to him. 그래서, I가 뭐 했다? met 했다. 누구를? Your sister. When? Yesterday. I met your sister yesterday. 됐습니까? Jane told him that she had met his sister the day before. Jane said to him, I met your sister yester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이번에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라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Bill said to his father, I'm sorry. 됐습니까? 그러면 쌍따옴표 없는 버전으로 하면 빌이 그의 아빠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어요? 그가 죄송했다고. 자, 지금 여기에 이 부분 무슨 시제가 되면 돼요? 과거가 되면 되죠. 여기에 현재가 과거를 만나니까 과거 시제 튀어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버전 완성하면 누가 다 빌이 told whom? His father. 그 다음에 겁 만드는 dad. 그 다음에 He was sorry. He told his father that he was sorry. 여기에 he는 남자가 두 명 나오는데 누구 대신 왔어요?
Bill 대신 왔죠. His father가 아니죠. 됐습니까? Bill told his father that Bill was sorry. That he was sorry. 다음 거 풀어도 될까요? 오케이. Okay. 그러면 Jenny said I'll buy some flowers tomorrow는 해석이 비 제니가 말했다. 난 내일 꽃을 좀 살 거야. 그럼 쌍따옴표 없는 버전을 우리말로 먼저 하면 제니가 말했다.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네요. 됐습니까? 이제 겉 만드는 됐은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언제? 그 다음 날. 무엇을? 약간의 꽃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는 무슨 시제예요? 미래인데 미래가 지금 told라는 과거를 만났으니까 뭐의 뭐가 되면 된다? 미래의 과거가 되면 되겠죠. 꽃을 좀 살 것이 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버전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니까 제니 said. 제니 그렇죠. said.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She would buy some flowers. 뭐래? The next day 할까요? 예. Some. 역시 여러분들 경제적이시네요. The next day. 하든지 뭐 더. 저는 비경제적이라서 the following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He said I was at home yesterday. 해석하면 그가 말했죠? 네. 쌍따옴표 나는 어제 집에 있었어. 그럼 쌍따옴표 없는 버전 그는 말했다. 무엇을? 누가? 그가. 언제? 그 전날. 어디에? 집에 있었다. 는 것을. 됐습니까? 자 여기에 무슨 시제인데 과거가 과거를 또 만나니까 이 표현은 무슨 시제가 될 예정? 대과거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다? He가 said다. That. That he had been at home the day before. 그렇죠. The day before. 하면서 또 선생님은 비경제적으로 어디다가 뭐 한 다음에 the day before를 선택한 다음에 the previous day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previous day, the day before. He said that he had been at home.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was라는 과거가 이렇게 대과거가 되고 있는 거고요. Had 플러스 대과거 시제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단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을 직접 합법으로 이번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정반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 told me that he couldn't forget me의 뜻은 그가 나한테 말했죠? 네. 뭘 말했어요? 그가 나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나를 잊을 수 없었다고. 그럼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쉼표 쌍따옴표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지금 여기에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럼 과거가 과거를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는 무슨 시제가 돼야 돼?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버전으로 하면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I can't forget you. 그렇죠. I can't forget you. He told me that he couldn't forget me. He said to me, I can't forget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죠? 네. 뭐라고 말했어? 그들이 가장 최고가 된. 그들이 최고였다고. 됐습니까? 그들이 최고. 우리가 제일 최고였어? 라고 말한 거죠. 됐습니까? 어이구야. 그걸 해버렸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했다 쉼표 쌍따옴표 우리가 최고다. 자 여기에 보면 had been the best가 대과거죠?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they said 쉼표 쌍따옴표 we were the best.
We were the best. 우리가 최고였지.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the best. They said we were the best. 우리가 최고였어. 그러니까 과거가 said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래서 과거가 대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were가 had been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여서 He said that he had gotten married 3 years before. 그래서 그가 말했죠? 네. 뭐라고 말했어? 그가 결혼했었다. 언제? 3년 전에. 그가 3년 전에 결혼했다고 말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쌍따옴표 버전. 그가 말했다. 누가? 내가. 언제? 3년 전에. 그렇죠. 이건 우리말로 똑같죠. 뭐 했었다? 자,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대과거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로 결혼했다고 돼요? 그렇죠. 과거 시제로 결혼했다. 내가 3년 전에 결혼했어. 했었어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쌍따옴표 있는 버전. He said 신표 쌍따옴표. I got married. 그렇죠. Got married 3 years ago. 그렇죠. 3 years ago가 나오겠죠. He said I got married 3 years ago. He said that he had got married.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손이 바빠가지고 계속 표시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대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게 요렇게 과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years before는 3 years ago 됐습니까? 네. 자, 요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되겠죠. 이번에 의문문의 간접합법이고요. 사실은 얘가 좀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한정해서 다른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화법은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따로 막 다시 정리하고 이럴 시간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번 시험만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란 말은 이거 갖고 무슨 말 하고 싶었겠니? 부터겠죠. I asked her 하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그러면 해석부터 먼저 하는 거죠? 네.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 그녀, 지금 그거 화법 전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야.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어? 그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나는 그녀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다죠? 네. 됐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어. 그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일부러 아닌지는 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정답부터 먼저 하면 누가 더 아이가 ask 때였다. whom, her. 무엇을?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I asked her if she could use the internet.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할 일 있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물었다 해도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쌍따옴표 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녀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니? 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니? 이렇게 물었겠죠.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잖아. 그렇습니까? 내 앞에 그녀가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니? 이러겠어요? 그래서 화법이라는 겁니다. 너 인터넷 쓸 수 있어? 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Said to her 하는 거죠. I said to her. 신표 쌍따옴표? Can you use the internet? 하겠죠. Can you use the internet? 와, 이번에 정말 빨랐어. Can you use the internet? 한 번도 안 틀렸어. 아우, 피아노를 배우면 완전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애들 가끔씩 지금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조용한데 뚱땅뚱땅 거리는 애들 보면 어떤 애들 계속 내가 같이 따라서 흥얼흥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음을 쳐요. 바로 나 같은 애들이죠. 오타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Can you use the internet?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여서 먼저 얘를 완성하는 거고 해석학입니다. 해석 먼저 접근합니다. 그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어봤죠. 그렇죠? 뭘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죠. 뭐에 대한? 그렇죠. 넌 그 프로젝트에,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뭔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뭐,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인데, 뭐, 좀 좋은 생각이 있어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완성하면, he가 asked me.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Whether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그렇죠. Any idea about the project. 됐습니까? 여기는 뭐 whether를 쓰면 되겠죠. if 대신에. 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전번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한 것 중에 whether를 쓴 경우에는 or not을 이렇게 붙인다 했어. Whether or not I had any idea. 여기에 인지 아닌지일 때 or not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네. whether를 썼을 때는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쓰고요. if를 썼을 때는 if I had any idea about the project or 이렇게 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지금은 whether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할 차례입니다.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꾸기. 그러면 그는 나에게 맞다. 오케이, 그럼 뭘까? 너는 그렇죠. 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 여기에 얘랑 시제가 같다는 얘기는 둘 다 과거죠?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된다는 얘기야? 현재 시제. 그렇죠. 너는 뭐 안 쓰겠습니다. 안 쓸까요? 안 쓸까요? 뭐 하죠 뭐. 그니까 그래서 he said to me. 난리 났다.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그렇죠. 지금 뭐가 없는 의문문이 나오고 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o you have가 if I had가 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뭐 나머지는 any idea about the proje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요? 네.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okay. said 고쳐줘야 되겠네. said to me, do you have any idea about the project? 여기에 이렇게 현재 시제고 의문사가 없으니까 whether I had, 내가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지고 놀아주기. Cindy asked me 어쩌고 저쩌고. Cindy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요거 이렇게 조합하면 나의 집이 지어졌는지 누구에서? 그 남자에 의해서. 신디는 나한테 그에 의해서 나의 집이 지어졌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디는 나에게 나의 집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물어봤다. 그러면 완성시키겠습니다. 누가 다? 신디가 에스트 했다. 신디 에스트 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쓰라고 했나?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오케이. 이유는 아시죠? 네. 그니까 Cindy asked me if my house had been built by him. 아이고야, 이거 문표하면 큰일 납니다. 그니까 Cindy asked me가 주조인데 선생님 같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좀 특별한 표시를 한 이유는 동사의 덩어리인데 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한다? 요렇게 보고 엄마야? 왜 안 써줘? 아, 또 이게 가끔씩 되다 안 되다 하네. 알겠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 방법이 있다.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무슨 시제이며 과거 완료 시제이며 be 플러스 pp니까 뭐이다? 수동태이다 라고 얘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과거 완료 수동, 뭐 현재 완료 수동태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문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신디가 나에게 말했죠? 네. 쌍따옴표. 너의 집은 그에 의해 지어졌니?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대과거 시제죠.
head와 head 플러스 DP.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갈 때 무슨 시제가 될 예정이야? 과거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갈 거야? 대과거로 대과거보다 참 대과거보다 더 과거로 갈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디가 뭐 했다? Said to me. 졸더니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셨네요. 그다음 뭘까? Your house did your house have your house been? 이럴 줄 알았어. 무슨 시제 의문문이 돼야 돼? 생각할 게 좀 단계가 많죠. 무슨 시제 일단 과거라며. 그렇죠. 그러면 뭐 your house를 is로 바꿔서 그것이 과거에 지어졌니라고 물어보면 되네. 그게 과거에 지어졌니? Did it build? 이럴 리가 있나요? 그것이 지었니 이러고 있네요. 네. 어? Was it built? 당연하지. Was it built죠? Was it built? 그게 지어졌었니? Was it built? 그럼 얘를 원래대로 was your house built by him? 아까 누가 was라고 했는데 밀어붙이시지 그랬어요. Was your house built? 됐습니까? Was it built by him? 그거 그 남자에게 지어졌니? 여기 대과거니까 과거가 되면 되고 수동태라며. 그쵸? 그럼 수동태니까 be 플러스 pp죠. Was your house built by him? 얘 둘의 관계 잘 복습하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to, him, to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그가 나한테 물어봤죠? 네. 뭘 물어봤어요? 내가 기다릴 건지 아닌지. 누구를? 그를. 어디서? 거기에서. 그는 나에게 내가 거기서 나를 기다릴지 아닐지 물어봤다. 해석은 이런 뜻이죠. 그 나에게 내가 거기서 나를 내가 거기서 나를 역시 틀렸네요. 그러니까 그를 기다릴 건지 아닌지는 물어봤죠. 됐습니까? 어쨌든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면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애즈들을 뭐 to me는 뭔 to me입니까? 됐습니까? ask a b 하면 되는 사형식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무슨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지금 얘가 지금 현재 지금 구조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인데 지금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ask a b 잖아. 네. 그럼 ask a b는 사형식이고 이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 그렇죠. 뭐? ask B of A.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He asked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of me. 됐습니까? 이 녀석을 통째로 다 일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고 싶으면 of me 해야 되겠죠. He asked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of me. 나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방금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고 뭐라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문장 틀렸습니다 막 이래. 뭘 하면서 틀렸다 그럴까? 얘 보고 당연히 시비 걸겠죠. 어? 얘 보고 뭘 하면서 시비 걸겠어요?
이거 뭐가 돼야 됩니다? of him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이 틀린 이유는? 질문 받은 사람이 누구야? 나란 말이야. 질문 받은 사람이 나야. 질문 받은 사람이 그 남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지가 지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for him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아, 선생님, ask는 of라더니. make나 by 이런 게 for 쓴다면서요? 야, 질문 사람, 받은 사람이 나고 거기 앞에 of 잘 써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 버전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거기에서 여기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니. 그렇죠. 나를 기다릴 것이니.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언제 뭐가 보여? 과거의 미래가 보이죠? 네. 과거의 미래가 여기에 돌아올 때는 무슨 시제가 될 예정이야? 현재의 미래. 현재의 미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인지 아닌지니까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 여기 밑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said to me. He said to me. Will you wait for me here? 그렇죠. For me here. Will you wait for me here? 너 여기서 나와 기다려 줄 거야. 됐습니까? He asked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or me. He asked me. 아이, 얘 여기로 갈래? 그럼 오븐은 꺼져. 됐습니까? 아이고야. He asked me whether I would wait for him there. He said to me, will you wait for me 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asked her that they knew each other.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면 그가 그녀에게 물었죠. 네. 뭘 물어봤어요?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물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그녀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묻습니까?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까?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뭐로? 또는 weather로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ed her whether they knew each other의 해석은 이런 뜻이죠. 그는 그녀에게 물어봤다. 그들이 서로 알고 있었는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시제 확인했죠? 네네.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좀 이따가 우리가 똑같은 표현은 무슨 시제 될 거다? 쌍따옴표 버전은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을 만나요? 네. 그들이. 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으면 그대로죠.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니? 그러니까 무슨 시제 알고 있니? 현재 시제 알고 있니? 아, 그러면 이 버전 가주면 he가 said to her do they know each other? 오케이, 그들이 현재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이 현재 알고 있니? Do they know each other? 하면 되겠죠. He said to her, do they know each other? He asked her if they knew each other. 됐습니까? 다른 거 가도 될까요? 네. 이렇게 반응이 뜨뜨미지긴 해. 아, 뭐 새로운 걸 알겠다. 아, 이런 게 없네요.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오케이. She asked me whether did I love her.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네요. 뭘 물어봤어요? 내가 사랑했는지를. 그렇죠. 인지 아닌지 물어봤죠. 그녀는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는지.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디를 어떻게 붙이면 돼? Whether I loved her.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지금은 얘가 무슨 의문문의 어순이어야 되는데?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어야 되는데 무슨 화법이라서? 간접 화법이라서. 됐습니까? 네, 간접 화법이니까 간접 의문문 해야죠. 근데 직접 묻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막 물음표 막 붙이고 싶고 막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이고요.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꿀 건데요. 여기에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 그러면 좀 이따 쌍따옴표 버전에서는 무슨 시제가 될 예정? 현재 시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말했다. 오케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he said to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She asked me whether I loved her or not. 아 참, if I loved her or not, she said to me, Do you love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omorrow.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물어봤죠. 네. 뭘 물어봤어? 내가 그들과 함께 할지 아닐지. 그렇죠. 과거의 미래에 함께 할지 아닐지 물어봤죠. 언제? 네. 내일. 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지? 그렇죠. 뭐를 뭐로? Tomorrow를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할지 아닐지를 물어봐야지. 내일, 무슨 내일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그럼 쌍따옴표 버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내일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미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될 예정이야? 미래 시제. 당연히 얘랑 같이 놀 만한 시제, 미래 시제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들은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들과 함께 할 거니 우리랑 같이 놀래? 그러니까 그래서 they said to me will you join us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Will you join us tomorrow? They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the next day. They said to me, will you join us tomorrow? 우리랑 내일 같이 놀래? 됐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드 캐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 써라. 우리가 그동안 하던 거 쭉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she said to me, what did you see? 의 뜻은 뭡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너는 무엇을 보았니? 무슨 시제 봤니? 과거 시제 봤니?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보았니?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묻는 말이니까 그녀가 나에게 뭐 했다? 물었다. 그렇죠. 나에게 물었다. 뭘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였으니까 과거 시제. 여기에선 무슨 시제가 될 예정이야? 대과거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She가 asked me. 그 다음 뭐? What I had seen. He asked me what I had seen. 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 What I had seen. 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 What had I see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직접 의문문이에요. 네. What I had seen. 내가 뭘 봤.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둘 중 뭐다? 이 what은 둘 중 뭐다? 의문사.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 알겠습니까? Okay. The thing that I had seen이 아니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지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I said to her, what do you think of me? 무슨 소리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묻는 거죠? 네. 어떻게 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how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러면 그 버전
간접화법 버전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그는 아 참 나미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뭘 물어봤어요? 그녀는 나에 대해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너는 있어요. 잘못했네요. 너는 그러면 여기에 너는 그녀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됐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그녀 너 나에 대해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어. 그렇죠?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위치를 조금 오케이. 그러면 그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아이가 했을 때 했죠? whom, her, what? What she thought of me. 그렇죠. What she thought of me. 그니까 What did she think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접 의문문 What she thought of me. 그녀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지. I asked her what she thought of me. 그녀에게 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I said to her what do you think of me. I asked her what she thought of me. 그럼 계속해서 3번 He said to me when will you make dinner.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했죠. 언제 너는 저녁 식사를 만들 것이니.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면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그렇죠. 현재 미래죠. 네. 그러면 쌍따옴표를 벗고 간접화법이 될 때는 과거의 미래가 네.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 언제 저녁 만들 거야? 그러면 쌍따옴표 없는 버전으로 그는 나에게 물었죠. 뭘 물어봤어? 나는 언제 내가 언제 저녁을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내가 언제 저녁 만들 것인지를 물어봤다. 여기에 미래죠. 미래니까 네. 현재의 미래니까 여기 과거의 미래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할 때 will 대신에 뭐가 등장할 예정이야? would가 등장할 거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가 asked me에게 그렇죠. When will you make dinner는 when I would make dinner. 됐습니까? He asked me when I would make dinner. When will you make dinner? When I would make. When 뒤에 의문사 when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묻지 않는 어순이 오는 간접 의문문이 와야 간접화법이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거꾸로 하기 버전입니다. She asked me who I was.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네. She asked me 했죠?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그렇죠. 내가 누구였는지를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있는 버전입니다. 있는 버전. 여기에 지금 과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과거고 여기도 과거란 말은 쌍따옴표 버전에서 이 부분이 무슨 시제가 된다는 얘기야?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가 될 거라는 거 미리 생각해두면 좋겠죠? 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아, 쌍따옴표 너는 누구니? 됐습니까? She said to me. Who are you? She said to me. Who are you? She asked me who I was. 그래서 who I was를 보고 간접 의문문, who are you를 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죠? 네. I asked her when she would finish her work.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죠? 그녀가 언제 그녀의 일을 끝낼지. 됐습니까? 자 그럼 시제 먼저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언제 뭐가 보여? 과거의 미래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에서는 would가 뭐로 등장할 예정? will로. 그렇죠. 미래의 will로 등장할 예정이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언제 그녀가 일을 끝낼 것이었는지를. 그러면 얘를 쌍따옴표 있는 버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누가 너는 무엇을 너의 일을 뭐 할 것이니 끝낼 것이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said to her 심표 쌍따옴표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그래서 will you finish는 직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when will you finish가 when she would finish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Follow, follow me 하고 계십니까? 예. 오케이, 오늘은 무슨 날? 수요일. 수요일이다. 또. 조이 생일. 조이 생일이다. 또. 뉴스 좀 봐라, 똥 깨더라. 뭔가일까요? 오늘은 보름이죠, 일단 음력으로. 아, 보름이요? 또. 또 있어요? 슈퍼문이 뜬대죠. 슈퍼문이 왜 뜨죠? 몰라요. 보름이면서 동시, 벌시가 오는 거 아니에요? 보름이면서 동시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완전 원형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블러드문이 뜬대죠. 오. 블러드문이 왜 생기는데? 자외선. 자외선 때문이다! 뭐 아무 말 안 하고 너무 나왔습니다. 그쵸? 블러드문이 왜 뜨냐면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그쵸? 네. 태양이 하나도 안 보이겠네?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은 이렇게 일단 뭐 수금지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에 이렇게 달이 있는데 달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어. 네.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 참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아, 여기 있는 거 맞나? 아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가야죠. 아 뭐였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빛이 막 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가 딱 빛을 막으면 여기에 달 위에 뭐가 생겨? 달 위에 그게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 네. 그럼 그림자가 생기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 걸 보고 무슨 현상이라 그래? 달이 갑자기 안 보인대. 월식. 월식. 오. 됐습니까? 자, 보름이 되려면 일단 달은 요쪽 편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달이 보여야 보름인지 아닌지 할 거 아니야. 네. 위쪽에 있으면 달의 등들이만 빛을 보고 있고요. 우리 눈에는 여기 왔을 때는 금음이라 그러죠. 이거 요새 과학 아니에요, 이건? 저희 다 했어요. 아, 다 했나요? 지나갔나요? 네. 지나갔는데 개코 닦아요. 네, 어쨌든 오늘 달이 여기 있고 그 중에서 타원 궤도 중에서도 우연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슈퍼문이고 동시에 월식이 있어서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빛이 이렇게 뭐 직진만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는 굴절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이 벌게 보여요, 지구에. 어떤 그 굴절된 빛.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굴절하는데 적색광이 굴절을.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웠다. 빛이 이렇게 들어왔고 하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리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많이 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빨주노초파남보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꺾인 건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왜 제일 많이 꺾일까? 보라색의 파장이 짧으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여기에 프리즘에 들어간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비유할까요? 엄청 빠른 차가 쌩 달리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자동차가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네. 그럼 어느 쪽 바퀴부터 빠지냐면 이쪽 바퀴부터 빠지면 이쪽 바퀴의 속도부터 줄겠지. 네. 그러면 트럭은 많이 꺾일까 적게 꺾일까? 많이 꺾여요. 적게 꺾이죠. 느리고 무거우니까. 스포츠카는? 많이 꺾여요. 많이 꺾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색광은 트럭 같단 말이야. 파장이 길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려. 원래는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더 많이 보라색이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야. 매질이 이렇게 뭐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똑같이 막 온단 말이야 빛은.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달이 벌게 원래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벌겋게 보인대요. 우리 눈에 무슨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으로 온 빛 중에서 빨간색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빛은 가려서 안 보이게 되고. 됐습니까? 예, 뭐 이런 게 궁금하면 이과 가시고요. 됐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게 궁금해서 이과 갔는데 망했고요. 나쁘지 않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볼 참, 아 참 이걸 만들면 안 되고 이걸 만들어야 돼. 아 했나? 아 한 건가? 아 2번은 끝냈죠? 네. 3번 할 차례요. 그래서 she asked me what I had in my hand는 그녀가 무슨 시제 나한테 물어봤어? 과거 시제. 나한테 물어봤죠. 무슨 시제 내가 손에 갖고 있는지. 현재 시제 손에 갖고 있는지. 과거 시제인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맞네. 아. 지금은. 됐습니까? 네. 아직 화법 전환 안 했어요. 네.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과거에 물었으면 당연히 과거에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 이런 뜻이죠. 다 알고 있었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너는 손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시제? 그렇죠.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she said to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she said to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명령문의 간접 화법입니다. 얘는 뭐 특별히 안 만들어 놨어요. 뭐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되면 완성부터 시켜볼까요? 누가 다 he가 told 했다. 어떤 질문? whom 그래서 뭐? me 그다음 어떤 질문? what 그래서 뭐? to study hard 완성시킨 뜻은 그녀가 아 그가 나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고 말했다. 그래서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he said to me study h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his father가 ordered 했다. whom him what not to smok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his 여기 his는 규현스 father인가요 혹시? 아니면 동희스 father인가요? 대답 안 하네. 이러면 안 되겠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직접 화법으로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His father said to him don't smoke. 그러니까 His father said to him don't smoke. 담배 피지 마. 그 다음 3번 누가 다 she가 애습도 했다. whom him what to sit down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ask는 ask a to do니까 뭐 했다? 요청했다. 요청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그녀는 그에게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럼 쌍따옴표 표준으로 바꾸면 she said to him s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데드가 어드바이즈 충고하셨죠. 어드바이즈도 하셨죠. whom 미에게 what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래서 아빠는 나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것을 충고하셨다. 됐습니까?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누가 다 데드가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early in the morning. 참 편하죠. 네. 그쵸? 왜냐하면 네.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 명령문은 과거 시제 쓸 일이 있습니까? 맞아요. 없잖아요. 항상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He told me to not overeat. 그가 나한테 말했죠? 네. Overeat이 뭐하다 할까요? 과식하다. 그러면 과식하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죠. 네. Okay, overeat를 가끔씩 뭐 토하다 이렇게 콩글리시로 쓰는데 토하다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Overeat은 과식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과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He told me not to overeat. 그렇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그래서 to overeat, not to overeat 하셔야 되겠죠.
있으니까. 네. He said. He said, he said to me, don't open it. 과시하지 마. 됐습니까? 네. She asked me, open the door. 그녀가 나한테 문 열라고 요청했죠. 네. 그러면 she, she asked me to open the door. 됐습니까? 여기에 open 그대로 쓰고 싶으면 여기에 she had made, let 이런 게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게 사역동사 아니니까 ask a to do 해야죠. She asked me to open the door. She said, she said to me, open the d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ordered me. 그들이 나한테 명령하고 주문했죠. 네. 라디오 끄라는 거. They ordered me to turn off the radio. 됐습니까? Order a to do죠.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they said to me turn off the radio. 오케이. 그 다음에 화법을 변환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Jack said to me. 잭이 나한테 말했죠? Walk out every day. Walk out이 무슨 뜻도 된다 했더라. 운동하다. 그렇죠. 매일 운동해라. 밖에 나가서 일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잭이 나한테 말했어. Walk out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그러면 잭이 뭐 했다? 아이디어 했다. Whom? 미에게. What? To work out every day. 그렇죠. Work out every day 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he said to me, don't look at me.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날 쳐다보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럼 그가 요청했다. He asked. 누구한테? 미에게. 누구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을. 그를 쳐다보지 말라. 그렇죠. 그를 쳐다보지 말라고 요청했다. 여기 미가 뭐로 바뀌는지 생각하셔야죠. 네. 그러면 그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 Not to look at him. 됐습니까? Not to look at me. 이러면 안 되었죠. Not to look at me.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도 안 해보고 문제 풀고 있다? 해석도 안 해보고 풀고 있는 거예요. He asked me not to look at him. 그래서 의외로 미가 왜 힘으로 되는지 아 나 이거 정말 이해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다? 쓰레기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쓰레기처럼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해석도 안 해보고 귀찮아서. 됐습니까? 귀찮아서 뭘 자꾸 안 하는 게 쌓이면 망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 said to me, be careful. 네가 나한테 말했죠? 네. 뭐라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네. 조심해! 됐습니까? 그러면 you, told me, to be careful. 됐습니까? You told me to be careful. 너는 나에게 조심하라는 것을 말했다. 이거 뭐 비동사 쓰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한다 했죠. 서술형 문제에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매니아들인 것 같아. 이런 거 잘 빼먹는가 봐 학생들이. S 안 써서 틀렸어. 그것도 맞다 했지. B 안 써서 틀렸어. 안 쓰면 틀려. 됐습니까? 2 뒤에 2인데 2 해피냐 뭐. To be happy지.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say를 이용해서 직접 의미를 거꾸로 해보자. He told me, 그가 나한테 말했다. To watch out, 뭐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을. Watch out하고 be careful하고 같은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he said to me, watch out. 쉼표 쌍따옴표 빼먹지 마시고요. He said to me, watch out. I asked them. 나는 그들에게 뭐 했다? 뒤에 not to도 나오니까 나는 그들에게 뭐 했다? 요청했다. Not to make a noise. 뭐 하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In my class. 어디에서? 나의 수업에서. 내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가 뭐 했습니까? I가? I got said to them 했죠. 그니까 자 이제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여기에 인칭 대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요까지는 그대로 뭐 하면 되겠죠. 그렇죠. 시끄럽게 하지 마. Don't make a noise. 요까지까지는 그냥 하고 Don't make a noise. 그 다음에 In my class는? In my class. 그렇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In my 내가 그들한테 말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my class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때는 I said to them, don't make a noise in my class. 됐습니까? I ordered Bill not to be late. 나는 빌에게 명령했죠. 뭐 하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가 뭐 했다? Said to Bill 했다. 그러면 지각하지 말아라. Don't be late. 그쵸? 좀 요즘 같은 상황에 I said to 다솔엔 답인 Don't be late 이러면 되겠죠. 그쵸? 네, 저는 딱 맞췄다고? 네. 아, 1분 늦었는데. 그래요?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합법과 간접의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Did you meet Frank yesterday?는 너는 어제 프랭크를 만났니?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네가 어제 프랭크를 만났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로 바꾸란 말이죠. 네. 그러면 Did you meet Frank yesterday?는 I wonder whether you met Frank yesterday. Did가 meet 속으로 들어가면 met이 툭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Frank yesterday. 그 다음에 Is that boy your brother? That boy 안만 길어봤자 He is your brother가 뭐 되면 된다? He is your brother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켜 볼까요? 좀 긴 걸로 완성시킬 걸까? 짧은 걸로 완성시킬까? 짧은 걸로요. 시작! Can you tell me if that boy is your brother? Brother 하면 안 됩니다. Can you tell me if that boy is your brother or not? If he is를 지금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Is he를 he is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If that boy is your brother. 그 다음에 when will he come? 그는 언제 올까?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그가 언제 올지라는 것을 when he will come.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로 고쳐 써라.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어디가 틀렸죠? TBGSI. 그렇죠. TBGSI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 고칠 데가 많네. 됐습니까? 나는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죠? 네. 눈치챘어요? 네. 일단 우리말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너는 무엇을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그쵸. 일단 분리된 문장 Do you think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How many books Should I read? 그렇죠. How many books should I read?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밑에 문장? 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How many books should I read? 눈치를 채셨네요. 그래서 How many books do you think는 주절이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should I read는 I should read 하고 뭐 할까? 그렇죠. 누구 쳐다봤어? 주절인 누구? 여기서 do you think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방금 이걸 한 이유는 이렇게 의문사가 뭘 이룰 때가 있다. 덩어리 이룰
그렇죠. 그럼 덩어리 통째로 다 날려줘야 됩니다. How many books do you think? 몇 권의 책이라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How many books라고 do you think 하니? I should read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읽어야만 하는 것은? 밑에 풀어봤자 아무래도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있나? 모르겠다. 하나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en is Andy's birthday?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뭐였다? 너는 아니, 앤디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 말 하고 싶었고, 이런 거 틀리지 않으려면 바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죠. 그래서 뭐를 안만 길어봤자? Andy's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지금 when is it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when, do you know when is it이 아니고 do you know when it is 해줘야 되니까 do you know when Andy's birthday is 이렇게 해줘야죠. Do you know when is it이 아니고 do you know when it is 그게 언젠지 알아? Do you know when Andy's birthday is. 그래서 간접의 부분에서 어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we want to know. 얘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적 있죠? 뭔가 We want to know. 우리가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When can you start working? 네가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We want to know when you can start working. 그렇죠. 묻는 느낌 들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Can you가 아니고 When you can. When you can start wor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 to know는 한 단어로 뭐? wonder. 알고 싶은 건 궁금한 거죠. 네. We wonder when you can start working.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주십사. 하필이면 그 녀석이네. 됐습니까? 자, 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엘렉스는 무엇을 읽었니?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뭐가 아니라고 치고 think가 아니라고 치고 일단 여 녀석을 좀 만져줍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가 did가 read 속으로 들어와서 뭐가 만들어진대? read. 그렇죠. what Alex read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는 사라지죠? 그렇죠. 주전의 녀석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단계 뭐가 만들어졌다? Do you think what Alex read? 근데 하필이면 그렇죠. think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What do you think Alex read?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용해야 돼요. What do you think Alex read? 너는 Alex가 무엇을 읽었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알렉스가 무슨 잡지를 읽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agazine do you think Alex read? 라고 What magazine이 한꺼번에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does he watch TV? 됐습니까? 그래서 TVGSI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완성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가 언제 TV를 보는지를. 그쵸? 너는 나한테 그가 언제 TV 시청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 일단 문장 부호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얘가 날아가죠? 네.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요 속으로 쏙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일단 뭐가 만들어져? When he watches. 그가 언제 TV를 보는지 안심하고 그냥 붙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사라진 녀석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연속 갖다 놓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 Can you tell me when he watches TV? Can you tell me when he watches TV?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언제 그가 TV 시청하는지 When he watches TV. 그래서 Can you는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Why did Tim cry? 팀이 왜 울었었니? 그러면 TVGSI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문장 부호부터 없앱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날라가겠죠. 왜? 무슨 말 만들 거니까? 나는 팀이 왜 우는지를 이해 못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한테 얘를 없애줬다는 얘기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did가 cry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cried. 그러면 합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I don't understand why team cried 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마침표를 꾹 찍어주시면 되겠죠. I don't understand why team cried. 난 팀이 왜 울었는지, 언제 울었는지를, 과거에 왜 울었는지를 언제 이해 못하겠다? 현재 이해 못하겠다. 가능한 시제입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과거에 왜 울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시제 일치랑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했죠.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너는 그녀가 매일 어디에 가는지 알고,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녀가 매일 어디에 가는지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뭐하니? 아니. 초간단 버전은 do you know about it이죠. 그러니까 누가니? do you는 너하니. 그 다음에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는,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니라고 직접 물으면 이게 일단 잠깐,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질문이야? 그렇죠. 팩트 체크니까. 그래서 그녀가 매일 어디 가니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does she go every day? 라고 직접 물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종속절이 되기 위해서는 넌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합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Where she goes every day.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에는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Do you know가 주절이니까 Do you know where she goes every day? 그러니까 Do you know about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언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그것을 뭐하고 있니? 믿고 있니? 얘는 좀 차분차분하게 가볼까요? 오케이. 일단 두 문장 만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니? Does he believe? 그는 믿고 있니? 이게 무슨 절? 주절이니까 전체 문장에 좀 이따 완성돼서 물음표 꼭 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그 사고가 발생했니라고 지금 물으면 When did he? 아, 뭐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렇죠. When did he, did the accident happen? 과거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현재 믿고 있니잖아요. 그렇죠. When did the accident happen? 그러니까 그러면 1단계, 얘니까 TBGSI니까 좀 이따 그거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did가 뭐 속으로 들어가서? did가 happen 속으로 들어가서 얘는 사라질 거고 뭐가 툭 튀어나온다? happened가 나올 거고 얘는 더 이상 문장보호를 가질 수 없는 무슨 절? 종속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일단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끝내면 안 되죠. 네. 됐습니까? 뭐니까? TBGSI 중에서 B죠. B. 그래서 뭐가 앞으로 올라가겠다? When does he believe the accident happened? 아까 괜히 대문자로 소문자로 바꿨네. 됐습니까? When does he believe? 언제라고 그는 믿고 있니? When does he believe? The accident가 happened 했던 것은. 됐습니까? 네. 만약에 몇 시에 발생했다고 믿고 있니? 한다면 얘가 What time does he believe the accident happened?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덩어리 짚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아이고 아시고. 끝난 건가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일단 정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학교별 수험 시험 대비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0일 남았고. 40일 남았고 39, 38, 37, 36, 35, 35일 정도. 좀 빠듯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수엘치 단수입니다. 됐습니까? 몇 쪽으로 돌아가느냐? 48. 48쪽. 48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엘치 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수, 뭐가 어떤 게, 뭐 밑에 안 보고 뭐 생각나는 거 뭐, 일단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뭐 이런 거 했어. 뭐 사과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 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렇죠. 동그라미 몇 개, 테두리 몇 개, 한 개,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요 그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Half of half of the apple. 그렇죠. Half of the apple 하면 뭐의 절반인데, half of 뒤에 무슨 명사 왔어? 단수 명사 왔죠? 만만 길어 왔죠? it이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그렸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 three fourths of the apple이죠. 3 fourths of the apple. 됐습니까? 그럼 네. 3/4가 무슨 뜻이야? 4분의 3. 4분의 3. 됐습니까? 그래서 분자는 1, 2, 3. 됐습니까? 분모는 second, third, fourth. 그리고 이 quarter라고도 합니다. 아, three quarter. 이렇게. three quarter of the quarter 하면 4분의 4분 뭐 넷으로 나눈 걸 뭐 quarter 합니다. 보통 뭐 농구 경기 혹시 프로 농구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이스 하키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quarter로 하죠. 그 다음에 축구할 때는 쿼터가 아니고 first half, second half 이렇게 얘기하죠. 걔들은 전반, 후반이니까 경기 하나를 반으로 나누니까 그때는 half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마이크가 여기 있었네. 오케이. 조이야, 동이야, 갑자기 목소리 커질 거야. 알아서 볼륨 조절을 하시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들려? 막 이랬을 수도 있겠네. 오케이. 뭐 그렇고요. Sorry.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를 계속 가지고 놀아야 되나? 뭐 요렇게 할까? 이번엔 이건 어떤 느낌이야? 이번엔 Most of the apple이죠. 사과의 대부분. 됐습니까? 이것도 그래도 하자 it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림 많이도 그려야 되네. 그렇죠? 전체가 100인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50%, 이렇게 하면 25%씩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네. 25 나누기 2 하면 얼마지? 12.5. 알았어. 12.5.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랬어? 12.5% of the apple. 그렇죠? 그렇죠? percent of 무슨 명사? 단수 명사도 여전히 단수 취급한다. 이런 게 있죠? 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이제 제일 첫 칸에, 표에 첫 칸에 있는 거 하면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이런 단어 생각나나요? physics. 오, economics. 그쵸? 이런 것들 무슨 명칭? 과목 명칭. 원래 math도 math가 아니고 mathematics죠. mathematics. 근데 고등학교 뭐야 그 모의고사 치는데 이게 또 뭐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수학이야, 수학. mathematics. 됐습니까? mathematics. 어쨌든 얘들 전부 다 과목명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 기억나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기억납니까? 자꾸 흘끔흘끔 보는데. 아,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뭐 다음번에 안 봐도 더, 하나 더 기억나면 돼.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 단위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5km is 한단 말이에요. 5km is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kilometers 이렇게 하는데 뒤에 떡하니 is가 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 책에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섭섭하냐면요. 섭섭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다. 여기 78 다음에 79가 수의 일치고 그 다음에 2하고 복수잖아. 네. 거기에 여기에 없던 게 하나 나오는데 걔가 누구야? 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공평하게 여기도 이런 얘기 해줄 만도 한데 근데 여기에 안 넣은 이유는 여기에 사실은 안 넣은 게 잘한 거야. 왜냐하면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neither 같은 경우는 neither A nor B였죠. 얘도 마찬가지 B에게 맞춰준다. 됐습니까? 뭐 이거 A, B 둘 중 하나고요. 위에 거 밑에 거는 A, B 둘 다 아니다는 얘기하는데 얘들한테 맞춰준다. 여기에 만약에 I가 있다면 뒤에 M 와줘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단수라는 거.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게 아니고 얘 가까운 놈에게, 동사와 가까운 놈에게 맞춰준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수업할 때 뭐 이렇게 회상해보면 뭐 빠뜨린 거 많겠죠. 아, 그 얘기도 했네? 됐습니까?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안 했네. 자, 얘는 이제 every book book 스머니 every book. 그쵸? 근데 each는 두 가지로 쓰인다 했죠? 네. each book하고 each of the books 이렇게 쓴다 했죠. 하지만 each book이든 each of the books든 전부 다 is가 와줘야 된다. each 단수명사 단수취급, each of 복수명사 단수취급. every는 every of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걸 문법적으로 왜 그런지까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뭐 혹시 궁금하면 궁금하진 않겠죠 아무도.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이기 때문이고요. each는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오케이. 뭐 thing, one, body 돼 있는데 뭐 each, everything, 뭐 everyone, everybody, 뭐 each thing, each one, each body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됐습니까? 단수 취급해야죠. 뭐 bodies도 아니고 ones도 아니고 things도 아닌데 복수 취급할 이유 없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그다음에 학문 이름. 뭐 이거 따로 저는 했는데 뭐 여기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ome of the book is 돼요? 안 되죠. some of the books are죠. some of the money is죠. most of the money is, half of the money is, half of the apple is, the rest of. rest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나머지, 남은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남은 거는 계속해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네요. 그쵸? The number of the cars는 해석이 뭐고 The number of the cars는 자동차의 대수란 뜻이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랑 비교해서 수의 일치 복수에는 뭐가 나올 예정이야? 그쵸?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 many니까 뒤에 books가 오는 거 당연하고 뒤에 are가 오는 게 당연하다. 얘는 is가 맞지만 the number of cars is지만 a number of cars are 해야 된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방은 깨끗하다. every room is clean. 수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mathematics is my favorite subject. 여러분들 그렇죠? 수학 때문에 문과를 왜 이렇게 당당해? 아 그렇습니까? 파이는 셀 수 있지만 파이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이가 원래 내가 파이 한 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만큼을 먹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some of the pie is missing. It is missing.
Some of the pies 였다면 are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 number of patient, patients 뭐의 숫자? 환자의 숫자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바꾸자. 그렇죠? Decreases day by day. 됐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숫자가 나날이 뭐한다? 감소한다. 됐습니까? 아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이거 아니야? 아닌가요? 맞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온라인 클래스 계속하고 좋겠네. 아 별로예요. 예전에 저한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patient 하면 뭔 얘기 내가 한번 두 번 아 세 번 정도 얘기했구나 니들한테 patient 뭐 patient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patient patient가 뭐겠니 막 이런 얘기에서 patient patient 그렇죠 patient가 형용사로서는 어떤 참을성 있는 patient가 명사로서는 환자 그러니까 patient가 문장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참을성 있는인지 환자인지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걸 구분하기 위한 뭐 영어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뭐 s가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그래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patient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을성 있는들 환자들 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day by d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everyday. 눈치챘네? everyday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의치 복수에서는 뭔 얘기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안만 길어봤자 만약에 비동사라면 R가 와야 된다였죠. 그래서 아까랑 반대되는 거. 그래서 분수 오브 복수 명사하면서 이제 사과를 선생님 손이 바쁘죠.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면 half of the apples 지금 세 개니까 are 해야 된다 they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some of the apples are half of the apples are the rest of the apples are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some of the animals are still hungry 그래서 그 동물들 중 일부가 안만 길어봤자 they가 are still hungry 그러면 one of the animals는 뭐예요? one of the animals is still hungry 한 마리만 배고프다면요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 number of는 many란 뜻이기 때문에 many cars 오는 게 당연하고 복수 오는 게 당연하고 a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 They are on the ro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A and B 나오고 있고요. Are there socks? 뭐? both A and B 해놓고 왜? 아, 짝을 이루는 명사 이것 때문에 했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socks 뭐, 됐습니까? 오케이. both A and B도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한다. 그 다음에 시제일치 하고 뭐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시제일치의 예외 정리는 정리만이라도 마무리합시다. 시제일치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뭐 빼고 가능하다. 그렇죠. 헤드 플러스 PP를 제외한 대과거를 제외한 시제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미래 시제,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등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도 되고요. 뭐 설명부터 먼저 정리하면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를 넘어서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시제부터 쭉 안 되냐면은 일단 현재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미래 안 되죠. 그렇죠? 윌을 쓰고 싶다면 얘를 만나가지고 과거 만나갖고 윌 대신 뭐 써야 돼요? 우드를 써야 되겠죠. is going to는 was going to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시제 하나 더 있는데 뭐고 안 되겠어? 현재 완료도 안 되겠죠.
이런 시제들은 현재 완료나 현재나 미래 시제는 여기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또 내용의 필요에 따라서 동일 시점이면 과거 과거 과거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가오면 과거와 과거 완료 종속절은 과거 완료로 가준다. 그래서 이제 뭐 he thinks that he is happy 하면 그가 현재 생각하는데 현재 행복하다고 현재 생각하는 거고 was가 오면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will be가 오면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said 그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그가 무슨 시제에 지지했다? 과거 시제에 지지했다. 그러면 이제 he said 쉼표쌍 따옴표 I support the soccer team 이라고 현재가 되겠죠. He said that 뭐 지원했었었다 됐습니까? 말하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before가 붙었죠. 현재랑 떨어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before. 그래서 he said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그러면 he said 쌍따옴표 supported the soccer team 이라고 이번엔 아 그렇죠 어거우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렇죠 어거우는 그냥 좀 쓰기가 어색했어요 됐습니까 before 그대로 씁니다 I supported 또는 I have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뭐 이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일치 예외는 두 가지 예외가 있고 그래서 현재 팩트와 히스토리컬 팩트로 바뀌죠. 네. 히스토리컬 팩트부터 먼저 정리하면 역사적 사실은 항상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 시제. 우리는 뭐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에 착륙했었다는 걸 배울 것이다 이런 거 할 때는 we will learn 한 다음에 그대로 과거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항상 과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 여러 위에 거 뭐 불변의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팩트죠 팩트 뭐 불변의 진리 하면 뭐 어떤 게 불변의 진리를 표현하는 거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지구가 둥글다 어 그렇죠 불변의 진리 또는 과학적 사실 뭐 둘 사이에 어딘가 있죠 뭐 나는 잘생겼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불변의 진리죠 아닌가요? 아니 말고 그 다음에 격어 나면 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노력은 오케이 연습이 연습 많이 살핍니다 연습이 무엇을 뭐 한다?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게 속담 영어로 뭐라 그런다 했더라 Proverb saying maxim 이라 그런다 했죠 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Proverb saying maxim 뭐 커피 이름 그거하고 스펠링도 똑같아요 M-A-X-I-M 그래서 뭐 practice makes perfect 라든지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라든지 뭐였더라? too many cooks spoil the soup 원래는 broth라 했는데 그 요리사가 많으면은 수프가 뭐더라? spoil 스포일러 스포일러 망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슬슬 거의 뭐 3학년 2학기 때 이런 거 saying과 관련 있는 책 그 뭐 교과서에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현재도 지속하는 습관 이것도 개인적 팩트라 했죠. personal fact. 그다음에 scientific fact 이런 것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종속절에 들어 있더라도 현재 시제. I learned that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저 여기에 이 녀석이 현재고요. She said that he takes a walk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정리 파트는 끝이 났는데 문제는 못 풀어봤네요. 하, 공항 한번 해야 되나?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요 파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실전 문제 풀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그러면 또 공부 안 하겠지 그쵸? 오케이,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